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심화 이론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 강의 들으셨고요. 기본 이론 강의 들으셨고, 이제 심화 이론이거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기본 이론 강의는 여러분들이 세번 이상 좀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심화 이론 강의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은, 심화 이론이라는 것은 깊이 있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보다 또 깊이 있게 강의를 하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강의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제가 진짜 축약을 해서 짧게 짧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본서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하면서 시간 관계상 또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어떤 어느 정도의 실력이 완성된 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필요한 것은 제가 축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됐다는 전제에서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고, 그래서 판례 같은 거좀 많이 보고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권리변동 일반이라는 게 있죠. 일단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특징은 뭔가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인간관계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말하고요.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인간관계에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예가 뭐예요? 호의관계입니다. 자, 호의관계라는 것은 호의로 좋은 뜻으로 상하관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인간관계 얘기 때문에 인간관계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조심할 것은 그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권리변동의 의의가 나오죠. 뭐 의의는 뭐예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발생해가지고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뭔가요?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거 우리가 원시취득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죠. 자, 교재에 보시면 예들이 나오는데, 뭐,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맨 처음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뭐가 돼요? 원시취득이고, 취득시효죠? 자, 이제는 이 기본 이론 강의했으니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전 소유자가 나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죠. 전 소유자가 권리를 나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받으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민법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시는 거니까 넘겨받은 것이 아니니까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뭐죠? 원시취득이죠. 자, 무주물 선점이요. 무주물 선점 뭐 하나 할수 있죠? 동산이죠. 자, 무주물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무주물 선점이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것도 전 소유자가 나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원시취득이죠. 유실물 습득. 자,
유실물을 습득하고 6개월간 공고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죠? 이것도 뭐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제 뭐죠? 원시지득. 매장물 발견, 1년간 공고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죠? 이것도 뭐죠? 원시지득. 그 다음에 보합이나 혼화나 가공,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해서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동산 소유자에게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다 뭐죠? 원시 취득으로 이해하는 거죠. 뭐 인격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 뭐예요?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승계취득인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죠. 자, 특정 승계는 뭐 매매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죠? 설명드릴 게 없는데 포괄 승계에서 우리가 상속은 포괄 승계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이 이전적 승계고 포괄 승계라는 건 아마 다 이해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저에게 다 넘어오니까 이것도 뭐죠? 포괄승계예요. 그 다음에 포괄승계 예로서 뭐가 있습니까? 포괄유증 있죠. 자,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 중 자동차를 너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을 써놨어요. 그럼 뭐죠? 유증이고. 그러면 내 재산 중에서 자동차만 넘어가니까 그건 뭐가 돼요? 특정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 전체를 개똥이에게 준다라고 적어놓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포괄 유증은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회사의 합병이요? 자, 보세요. A 회사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 C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C로 넘어가고 B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모두 뭐로 누구한테 넘어가요? C로 넘어가는 거니까 회사의 합병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설정적 승계. 자, 무슨 건 뭡니까?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제가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줬어요. 그러면 제 권리를 그 사람이 가져갔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저의 저당권은 저의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죠. 박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권리 변경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지금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설명드렸죠. 얘들을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권리 변경에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자고요. 자, 권리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체의 변경이에요. 자, 주체의 변경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전적 승계하고 똑같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저의 소유권을 개똥이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개똥이는 이전적 승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권의 주체가 저에서 안영찬에서 개똥이로 바뀐 것이니까 이전적 승계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주체 변경이 되는 거죠. 자, 내용의 변경입니다. 자,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하고 양적 변경으로 나눠요. 자,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말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뀐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 매매 대금 채권이 있겠죠. 근데 을이 약속한 날 갑에게 돈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 없습니다. 그죠?
야,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네가 약속한 대로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을 해다오. 다시 말하면 가부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겠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원래 권리가 뭐였습니까? 매매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뭐 선택제권의 선택, 뭐 물상대의 대물변제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가 뭐예요? 임차권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저의 권리가 임차권에서 뭐로 바뀝니까? 소유권으로 바뀌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아, 또 뭐가 있습니까? 양적 변경. 양적 변경이 뭐냐면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아요.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갑이 뭐랬냐면 자기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주었어요. 전세권을 설정해 줬죠. 그러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지만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 권리 자체로는 그대로지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격의 변경이죠. 자격의 변경은 뭐냐면 권리 자체 그대로입니다. 권리자로서 권리 자체 그대로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가 바뀌냐면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격의 변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격의 변경이란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거는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길날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자, 이 사람이 인도받고 전입신고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었나요? 자, 이 사람은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주택임차권자로서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한 거죠? 그대로인 거죠. 다만 뭘 갖게 됐습니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자격의 변경이죠. 자, 자격의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게 없어요. 다만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에 나왔던 거 이게 나왔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1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순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을의 입장에서 재수가 좋게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뭐죠? 작용이 변경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을은 갑의 저당권이 있었을 때도 뭐예요? 저당권. 갑이 저당권이 없었을 때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한 것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했나요? 어차피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뭐 하려고 설정하는 거예요? 경매하려고 설정하는 거예요. 처분 권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가 없는 거예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규제. 그래서 이 권리의 변경 부분을 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페이지 13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권리의 소멸이 나오죠. 뭐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인데 목적물이 멸실되는 것처럼 권리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상대적 소멸이죠. 왜냐하면 구권리자라는 특정인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특정 이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권리자, 전 소유자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소멸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와요. 일단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예를 들었지만 또 이것도 뭘 들어야 돼요? 그 예를 또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우리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좋아요.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뭐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됩니까? 배금을 지급해야 하고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적어볼까요? 법률 효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요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요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이라는 것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렇게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사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개개 사실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 사실은 뭐냐면 이런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사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하는 거죠?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거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뭘 공부하는 거죠? 법률 사실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15페이지 보시면 법률 사실에 분류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고 16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자, 표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죠. 자, 사건은 뭔가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걸 우리가 뭐죠? 용태라고 해요. 이 사건의 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간의 경과입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취득시효다, 소멸시효다, 존속기간의 만료다 이런 것들은 다 뭐인 거죠? 사건인 거죠. 또 자연현상도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사도 뭐가 돼요? 사건이 됩니다. 아무튼 뭐 법률 규정에 의하든 뭐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사실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잘못된 이득이 아니라 원인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사건이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 그래서 취득시효,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다 뭐죠? 사건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되는 법률사실 우리가 뭐죠? 용태라고 하는데 이 용태, 사람의 정신장애 밖으로 표출이 되면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장애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내부적 용태가 되는 거죠. 내부적 용태에서 뭐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나눠놓는데 의미 없어요. 얘도 중요하지 않고 뭐 선의 악의 정도? 선의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뭔가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외부적 용태가 다시 적법행위가 위법행위로 나뉘고 있죠. 자, 위법행위는 법에 반하는 행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죠. 자, 개념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것은 채무불이행.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뭐예요? 불법행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꼭 가져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적법행위죠. 따라서 적법행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적법행위는 뭘로 나뉩니까?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요 의사표시 이에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요건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는 뭔가요?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인가요? 자, 준법률 뭐가 있냐면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률행위 효과는 뭐예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에서.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준법률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준법률이 뭐가 있느냐? 요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요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돼. 각종 채과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이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이고, 용서, 우리가 아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표시로서 준법률행위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인데 사실행위 뭐냐면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예요. 밥을 먹는다, 망치질을 한다, 뭐 방구를 낀다,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페이지 18페이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법률행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